소리성 얼굴용 반드시 필 고요할증 기용기 얼굴용 반드시 필 엄숙할수. 그래서 성용 필정하고 기용 필숙하고 소리성이란 형성자가 되겠고요. 이건 귀에다가 이거는 음이 되면서 경세 경자 또는 소리 성자. 그래서 이 경세 경자라는 것은 옛날 중국의 고대 악기입니다. 고대 악기. 고대 악기로서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요 귀에 들려오는 그 높은 음이란 뜻에서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목소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이를 이제 의미하는 글자고,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이거는 다툰다는 다툴쟁입니다. 쟁, 다툴쟁에다가 이거는 음을 나타내면서. 요거는 이제 맑다, 깨끗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푸르다 라는 뜻도 가지죠. 푸를 청자. 물이 맑고 깨끗하면 푸르죠. 그 다음에 숙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요거는 음을 나타내는데, 이게 원래 이 자는 모 자의 생략형이 되겠습니다. 원래 앞에 삼수변이 들어간 못연자인데, 이 못은 이렇게 소라고 해가지고, 이 연못은 좀 가볍고, 저기, 좀 얕은, 이제, 그, 물이 얕은, 이제, 못인데, 요 소라는 거는, 물이 굉장히, 이제, 깊은 연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깊은 연못에서, 이렇게, 이거는 삿대질 하는 거로, 요거는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손. 손. 손으로 삿대를 잡고 노를 저을 때. 그러니까 깊은 못에서 노를 저을 때는 물이 깊으니까 빠질까 이제 상가 좀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모습은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귀의 모습은 반드시 엄숙해야 하느니라. 소리는 이제 이 목에서 나오죠.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는 말을 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외에는 다른 잡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꾸역꾸역질을 하거나 뭐 트림 따위를 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 외에는 다른 잡소리를 내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기운의 모양은 이 기라는 것은 이제 호흡하고 관계가 있죠. 호흡. 그래서 호흡을 일정하게 고르게 해야 이렇게 그 기운의 모습이 좀 엄숙하게 좀 단정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빛색 또는 또 얼굴 낯빛, 낯빛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색깔을 의미하는 색색의 글자도 되겠습니다. 얼굴용
반드시필, 장중할 장, 씩씩할 장, 씩씩할 장도 돼요. 머리도 모양용 반드시필 고들지. 색은 자 이건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사람의 모양이고 요거는 요것도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 요거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른으로 치면은 남녀가 서로 정예를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서로 정을 나누는 모양이고 그래서 파생해서 그때의 얼굴 낯빛이 얼굴 또는 낯빛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색을 또 채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 자는 풀초. 풀초에다가 이 사자는 요거는 이제 키가 큰 남자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키가 큰 남자. 그래서 키가 큰 남자는 기운이 왕성하죠. 그래서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모양. 그래서 뭐 씩씩하다, 뭐 장중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성자. 그래서 머리 혈에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이 개기두라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큰 그릇의 모양입니다. 머리가 큰 그래서 여기 또 머리 혈 해가지고 머리를 나타내가지고 위에 머리가 큰 모양 그래서 머리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머리 그래서 색용필장하고 두용필직하고 얼굴 낯빛을 얘기합니다. 얼굴 낯빛은 반드시 이제 장중하게 장엄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은 반드시 곱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빛을 갖다가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얼굴 표정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 모양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제 끼우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목은 바로 머리 모양은 바로 곱게 몸을 곱게 해야 머리가 끼우러지거나 뭐 이렇게 굽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서 있는 모습은 반드시 덕스럽게 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앞에 아홉 가지를 통틀어서 이것을 일러 아홉 가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조경필중하고 수용필공하고 발의 모습은 반드시 무겁게 해야 되고 손의 모습은 반드시 공손히 해야 하고 목용필단하고 구용필지하고 눈의 모습은 반드시 단정 시선을 바로 해야 되고 입으로는 반드시 입의 모습은 그쳐야 하고 성용필정하고 기용필숙하고 소리의 모습은 반드시 고요하게 해야 되고 기운의 모습은 반드시 엄숙히 해야 하고 색용필장하고 두용필직하고
얼굴 낯빛은 반드시 장엄하게 해야 하고 머리 모양은 반드시 곱게 해야 하고 이병필덕하고 서 있는 모습은 덕이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아홉 가지 모양, 뭐 그런 얼굴로서 나타낼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